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서범의 인터뷰가 연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진단. 오늘은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감차를 했죠. 즉 버스 대수를 줄이고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또 이 수소 트램 도입 여부를 비롯해서 차고지 증명제, 이 렌터카 총량제 등을 놓고도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대중교통 정책들의 추진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대환 교통항공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아, 요즘 바쁜 시기입니다. 네, 아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요즘처럼 많은 민원과 그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최선을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아마 최근 들어가지고는 네. 여기 업무가 제일 네.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밀접한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트램부터 하죠. 관심이 뭐 워낙 그 높은 이 대중교통 버스 분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수소 트램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또 관심이 높은데 이 제주도에서 이 수소 트램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어떤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사회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는 대중교통이 이제 버스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거주지나 학교, 직장 등이 도심권 중심에 밀집되어 있을 때는 버스만으로도 충분히 오고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이 증가하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미래 제주의 대중교통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통시설인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구축 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사안들을 고려할 때인데요. 수소 트램이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네. 두루 갖춘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네.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램이라는 것이 뭐 도심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관광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도입을 검토하는 트램의 기종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제주가 도입하고자 하는 수소 트램은 이제 도민 중심의 노선을 전제로 하게 되고요. 네.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되 추진 중인 중앙차로 버스 중앙차로 이제 BRT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 그 국가기관 교통망과의 연계 그리고 도심 외곽에 렌트카 배반차 하우스 설치를 통해서 도심 내에서의 렌트카 통행을 감축하는 방안들도 같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그렇죠. 사업비의 60%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추진 절차는 이제 그 지난해에 네. 수소 트램 도입 여부에 대한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예, 예. 도시철도법에 따른 이제 법정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 12일 날 도민 설명회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쯤이면 구체적인 노선과 경제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도민들께 상세히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하고의 사전 협의 그리고 도시철도망에 대한 구축 계획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그리고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대한 통과 등 이제 많은 이행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네. 진행 상황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도내에 수소 트램이 운행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고 예.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순조롭게 됐을 때 2030년 정도 예, 예산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트램이 어디를 이제 다니고 어떻게 운행된다는 기본적인 윤곽은 내년 3월쯤 돼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예, 내년 3월 정도면 이제 구체적인 윤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도민 설명회 때 잠깐 나왔는데 뭐 제주도 전역을 뭐 트램화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제주 전역에 대해서 트램의 도입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게 다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용역진의 그냥 구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제주 전역을 그렇죠. 트램으로 돈다는 예,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지형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보겠다 예. 이런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을 한다, 예. 뭐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한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그리고 이번 용역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아마 모양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갖고 도민들한테 제시가 될 거는 내년 3월쯤 돼야 될 것이다.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예. 차고지 증명제 얘기를 해볼게요. 예. 민원 많죠, 이것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엊그제 도정질문에 보니까 몇몇 제 도의원들은 이거를 이참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럴 정도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자, 차고지 증명제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차고지 증명제는 이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이제 확보하도록 해서 주거 지역의 도로의 기능을 회복을 하고 주차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이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2019년에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에 차량 증가율이 전국보다는 이제 낮아졌고요. 특히 최근 2년간의 차량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차량 증가 효과는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유 시에 차량 보관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도민 인식도 많이 높아져서 민간 차원의 민간 주차장 면수도 상당히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기된 민원이나 불편 사항들이 적잖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한 뭔가의 개선을 위해서 도가 또 나서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일단 그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차고지가 없이 공영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 비용 부담이 있죠. 있고요. 네. 또 임대 기간이 이제 최대 2년까지인데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차고지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공영 주차장이 만취됐을 경우에는 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같은 불편함은 전차종 확대 적용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 많은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경차까지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무주택 주민과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지역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차고지 증명제도를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과감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개선 계획이라는 것은 폐지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폐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 얘기를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그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그냥 우리가 나타난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역시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실제 그거는 느끼고 계실 텐데 예, 주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 주차 공간이 이제 출발과 도착 지점 두 곳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한 대당 두 개 면의 주차 공간이 이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1년 7월에 발표한 그 도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은 주차장 확보율이 이제 1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도민들이 이제 86%로 조사가 됐었고요. 현재는 이제 주차장 확보율이 이제 129%까지 올라가가지고 3년 전보다는 이제 10% 정도 증가는 했는데 주차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데들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남는 데는 또 남는 이런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주차난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는 것이 당장의 해결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이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 문제를 이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 주차장의 복층화 추진과 빈집이나 공터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대 조성에도 이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해도 매입 가능한 땅이 부족하거나 부지 매입비 자체가 다른 데하고 워낙에 가격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눈에 띄게 확 이렇게 늘리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건데요. 진짜 내가 출발한 데와 도착한 데가 상이하다 보니 출발한 데는 공간이 있는데 도착한 데는 거의 이 도심 지역에 다 몰리다 보니까 이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없다 보니 이제는 근데 그래서 늘리고 있는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뭐 복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도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뭐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렌터카 총량제를 좀 연장을 하셨대요. 2026년 9월까지. 예. 근데 렌트카 총량제를 놓고도 이게 시행 타당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렌트카 총량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렌트카 총량제는 이제 뭐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 혼잡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18년 9월부터 이제 도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렌트카 수가 3만 4천 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적정 대수인 2만 5천 대보다 이제 9천 대가 많은 상황이었고요. 세 차례 렌트카 총량제 추진 과정에서 한 3,800 대 정도의 자율 감차가 돼서 현재는 이제 한 2만 8천여 대가 렌트카가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 시행 기간 6년 동안에 한 4,700억이 넘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거나 그리고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총량제와 신규 등록이 이제 제한되고 적정 공급량이 유지되면서 대기업의 이제 무분별한 진출 방지를 통해서 도내 렌트카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렌트카 업계의 경영애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적정 규모가 2만 8천여 대인데 실제 운행되고 있는 렌터카 대수는 그보다 더 늘고 있다.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특정 대기업들의 렌터카가 소위 성수기 시즌에는 차를 갖고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이 저가 경쟁, 출혈 경쟁을 더 부추기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러면 렌터카 총량제 자체가 또 이게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렌터카 총량제의 강제성이 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제도로서 시행하는 시행의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수급 조절 계획에서 이제 도내 교통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렌트카 총량제 실시 여부와 감차 대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총량제 기간에 말씀드렸던 3천 대 감차를 해서 목표치는 이제 초과했는데 그 강제 감차가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서 자율 감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후로는 한 15대의 감차에 그치는 등 탄력을 받지는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자율 감차를 통해서는 이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항 셔틀버스 보조금 지원이나 차고지 감면 그리고 뭐 경영 안정 자금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한 인센티브와 함께 렌트카 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감차 유인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렌트카 총량제에는 좀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버스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입장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8월에 예, 지난달이죠. 이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스 대수를 줄이는 감차 이후에 예, 노선을 개편을 하다 보니까 또 통폐합도 있었고 또 노선의 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선 개편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계획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노선 개편은 2017년도부터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노선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교통 복지의 확대 그리고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지난해 기준으로 1,600억 원 이제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적인 이제 부담이 크고요. 네. 빈차나 중복 노선에 대한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지역 사회에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따라 도에서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이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운송업체와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노선 버스 운행 대수 680대에 한 11% 되는 75대에 버스를 이제 보상금 없이 감차 합의를 이제 하게 됐고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연간 한 180억 원의 이제 절감된 예산은 정류장 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의 편의 제공과 교통복지 확대에 활용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75대 감차에 따른 1년의 예산 절감 효과는 한 180억 원 정도가 된다? 예, 1년에 1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준공영제를 시작을 할 때 제주도가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 기존에, 지원해왔던 예산과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을 합치면 그 당시에는 한 1,100억 정도로 시작이 됐거든요. 1,600억까지 늘어났어요. 예, 표준 운송 원가가 네. 이제 버스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표준 운송 원가인데 그거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이제 뭐 인건비 증가나 유류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유류비는 리터당의 유류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유류비 변동은 별로 없어요. 네. 표준 운송 원가를 어떻게 산정했는가와 그 다음에 1,100에서 1,600억까지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버스 대수가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도에서 지원되는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최초 준공영제 시작을 할 때부터 뭔가를 잘못 잡고 이건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희가 표준 운송 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뭐 공무원들이 업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회계 법인이나 이런 철저한 이제 감사 절차 그리고 산정 단계에서의 그 외부의 객관적인 그런 시각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에 좀 높게 잡혀 있던 부분들은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자꾸 걷어내면서 실제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운송 원가를 이제 적용들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거는 저희가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취재 기자 입장에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인정하는 부분은 운수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 운영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버스 감차는 곧 수요자인 우리 도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대중교통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냐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냐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진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만 가고 있다. 버스가 준공영제 시작이라는 것은 버스 노선을 좀 더 촘촘히 하고 배차 간격을 줄여서 도민이나 학생들의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에 편리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더 짧게 해서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하자는 것이 준공영제 도입 취지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버스 대수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그 준공영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이제 2017년도에 출범했을 때 그 버스 대수하고요. 지금 현재의 버스 대수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수요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버스가 새로 투입이 되고 준공영제 적용을 받고 있는 버스 대수들이
늘어나면서 표준 운송 원가랑 적용을 하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파이가 커진 부분들이고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커지고 또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 노선 자체들이 수요에 의해서 넣긴 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노선도 많았고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뭐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만 타고 운행되는 노선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제 지적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 이러이러한 노선들은 운행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75대의 감차 그리고 노선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도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도민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제 뭐 성산포를 가는데 또 예, 또 특정한 노선들이 이제 버스 노선이 좀 줄었거나 또 노선이 없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불편들이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예, 뭐 도에서도 뭐 우리 언론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됐다는 것들 보도가 됐었고 이 민원 접수된 민원에 대한 개선들은 어떻게 잘 노선 개편 이제 발표 이후에 8월 말까지 접수된 이제 민원 사항들은 중복 민원들 다 포함해서 한 581건 정도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버스 감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행 횟수에 대한 추가 요청이 한 280건 정도 있었고요. 운영 시간대에 대한 변경 요청이 한 140건 그리고 노선 변경 요청이 한 94건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에 대한 이제 31대의 버스 수요 맞춤형 버스를 이제 추가로 이제 투입을 했고요. 6차례에 걸쳐 가지고 31개의 노선에 대한 시간표와 경로들을 이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민원이 집중된 바 있는 231번, 232번 이제 제주시하고 남원 간 이제 노선의 연장 문제 그리고 151번과 800번 그러니까 혁신도시와 영유교육도시의 그 수요들 그런 추가 배차 등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요청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고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앞서 말씀드린 노선과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이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예산을 줄이고 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버스 노선이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도민들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원을 뭐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과 함께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버스 업체의 자율적인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업계의 동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둘러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버스에 보면 현금 없는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네. 이제 뭐 광고도 돼 있고 홍보도 돼 있는데 그럼 현금 없는 버스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세요? 지금 전부 티머니라든지 이런 교통카드로 예, 교통카드로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동안 이제 기사분들이 승객이 탑승하실 때마다 현금 확인하시고 거스름돈 돌려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수익금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저기 정산하는 과정 이런 낭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는 이제 지난 7월부터 교통카드로만 이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시간 지연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도입을 하게 됐고요.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불편 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르면 가는 버스, 소위 옵서버스라고 이제 도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옵서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응이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런가요? 네. 저만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옵서버스는 아무래도 이제 네. 버스의 기능과 네. 택시의 기능을 이제 합친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시 외곽으로 나가면 버스 이제 운행 시간대가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와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시간을 다 우서버스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오전 시간대는 노선버스의 운영 그 시간대로 아무래도 출퇴근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대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때는 이제 노선버스로 운영을 하고 오후 시간대를 이제 옵서버스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필요한 그 버스 운행 상황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버스 운행 줄이게 되고요. 승객 입장에서는 승객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해서 불편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들리던 부분들이 대기 시간이 한 16분 정도 호출한 다음에 한 16분 정도로 단축되는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남원 태흥하고 애월 수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제 두 개 노선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네 개 노선을 추가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4개 권역을 더 늘려서 총 10개 권역으로 이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 나이대에 대해서 조금 이게 편리함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호출은 이제 전화 내지는 이제 앱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앱을 통해서 호출이 쉬운 이제 젊으신 분들, 젊은 층에서는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 탑승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전화나 앱 사용 등을 좀 어려워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을들을 방문해서 이용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 중에 한 마을에 갔는데 이장님이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그 마을 주민들에서 버스 부르면 된다고 해서 이장님이 그 이장님 말씀이 아 이거 편리하다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것도 자꾸 많이 운영하면 또 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노선 버스 그거를 시간대별 이렇게 오전대, 오후대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한 노선 운영이 필요한 노선들이 꽤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노선들은 좀 더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점차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그러한 수요들이 간선 노선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인가요? 우리 65살 이상의 어르신까지 이 동지역까지 뭐 이 교통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거 계속 확대가 되고 계속 지원은 계속 되는 겁니까? 예, 65세 이상 동지역 뭐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해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13세 이하 어린이까지 이제 교통복지 카드 발급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카드는 이제 350원 현금은 이제 400원을 내고 이제 탑승을 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 면제 요금까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면 도민의 약 한 30%가 교통복지카드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3%까지 또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들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교통 요금을 내고 계신 그러니까 14세부터 64세까지의 그 계신 분들도 KPS 같은 걸로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하시면 상당히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버스 관련해서 BRT의 사업을 지금 도가 또 하고 있습니다. BRT, 일단 BRT가 뭡니까? BRT. BRT는 이제 중앙버스 전용 차로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라초등학교부터 제주시청까지 그 도로 가운데에 이제 정류장이 있어서 거기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BRT구나. 예. 좀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 진행된 거죠? 예, 1단계는 마무리가 이제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요거 효과 분석은 어떻게 돼요? 예, 2017년도 1단계 사업에서 아라초부터 광양 이제 사거리 그리고 공항로 BRT 이제 3.1km 구간을 이제 시설을 했는데요.
버스 평균 속도가 이제 13km에서 시속 19km로 이제 43.9% 정도 개선이 됐고요. 만족도도 73.6%로 이제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속이 왜 중요하냐면 정시성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에 네. 버스가 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BRT는 연속되는 구간 운영으로 이제 정시성 확보가 이제 중요한데 이번 BRT 사업을 통해서 구간이 확장이 되면 기존에 있던 1단계 사업과 연계 선상에서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단계는 이제 정시성이 확보가 되고 정시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버스가 이제 제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단계는 그럼 어떻게? 예,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기존의 과양 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는 이제 BRT가 되어 있고요. 네. 공항 신제주입구에서 공항까지도 중앙차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단계에서는 네. 과양 사거리에서부터 네. 신제주입구까지 서광로 구간 3.1km를 중앙 이제 차로가 이제 선형이 되고요. 단계별로 도령로와 노형로 네. 그리고 동광로까지 이어서 동서축을 BRT로 연결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럼 여기 국립제주박물관까지 가는 거네요. 국립제주박물관까지 네. 그리고 노형로 끝에까지 네. 이제 가게 되면 예, 동서축이 이제 이어지고요. 예. 2단계에서 아라초등학교부터 제주대학교 그 사거리에 있는 달무교차로까지 1.6km 그렇죠. 또 연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남북축도 연결을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남북축과 동서축이 연결이 되면 BRT는 현재의 속도보다 상당히 정시성을 띌 수가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2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섬십 정류장이라든지 양문형 버스가 2단계에 도입이 되는 예, 거예요? 예, 2단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시청하고 알아던 구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정류장하고는 이게 다른 건가요? 아라초등학교부터 광양까지 이제 시청까지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상대식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상대식 정류장. 두 개가 이제 정류장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예, 예. 두 개의 정류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차로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인도를 더 이제 줄이게 되는 도로폭을 더 넓혀야 되다 보니까 인도를 줄이게 되고 그 가로 수변에 있는 가로수들을 식재해야 되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2단계 사업들이 2024년도에 22년도에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축소하고 가로수 이식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중단이 된 적이 있었고요. 정류장을 이제 섬식으로 바꾸면서 하나의 정류장을 쓰다 보니까 도로폭과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을 상당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개선해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류장에 하나가 설치가 되는 거네요? 이제 양쪽에 예, 이렇게 하나의 정류장에서 됐다가. 양쪽에서 이제 네.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형 버스를 도입을 한다?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이 저 섬식 정류장 이 설치 지금 새로 개는 점식 정류장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의 도입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BRT 2단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조성된 그 중앙로 BRT 네.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양문형 버스에 대한 그 국토교통부 승강기 설치 규정이 없어서 네. 상대식 정류장으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섬식 정류장을 할 수는 있었는데 예. 양문형 버스에 대한 그 국토교통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양문형 버스 설치가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상대식으로밖에 이제 할 수 없었고요. 양문형 버스 만드는 회사 있나요, 우리나라에? 예, 지금 양산은 되고 예, 있네. 양산 지금 40대 정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예. 승인 절차를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승강기 설치 규정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2014년 1월에 이제 행정 요구를 통해 가지고 네. 2024년 1월에 24년에? 예, 행정 예고를 통해 가지고 네. 좌측면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시행 세칙 개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의 이제 9월 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10월 초에 이제 그 규정은 이제 시행 세칙에 대한 개정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실제
이런 섬식 정류장 설치라든지 양문형 버스 도입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금년 10월부터 이제 공사는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올해 10월부터? 예, 실제 운행은 내년도 4월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된 시점부터 이제 운행이 되겠지만 예. 설치는 이제 금년 10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구조물인 만큼 체험용으로 10월에 이제 광양 사거리 서측에 이제 탐라 장애인 복지관에 예, 예. 섬식 정류장을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예. 섬식 저축장에는 이제 그 승객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편의 시설들도 갖춰가지고 예. 이렇게 시범 설치해서 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서강로 구간에 이제 6개 정류장이 그러한 섬식이 들어갑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광양부터 그 공항 신제주 입구까지 네. 6개 정류장에 대해서 일정에 맞게 섬식으로 이제 설치를 네.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네.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40대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이제 승인 절차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도입은 못하고 있는 지금 올해 11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내년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시범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개통 전에는 기존과 같이 뭐 양쪽이니까 우측 이게 좌측을 좌측 그 승강구를 막아가지고 우측으로만 현재와 같이 이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문형 버스 도입은 한 11월부터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섬식 정류장 설치 사업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공사가 10월부터고요. 광양 로터리 그 탐라장애인 복지관 그 앞쪽부터. 예, 예 맞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공사를 차로를 막고 공사를 됩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이제 자가용 이용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좀 이제 공사 기간에는 조금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또 이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이제 정류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협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이제 잇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 실제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고령자 운전 비율이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한 48.8% 정도 되는데 제주는 이제 52.5%로 다소 이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716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 사고의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제 가해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이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거나 어르신 행복택시 그리고 버스 요금 면제 등의 이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에 대한 이제 교통안전 교육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제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할 때 치매인지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이제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요. 이건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나가면서 제주도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는 게 운영 중입니다. 실제 차량도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일단 지원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약자나 이제 임산부 등으로 이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8월 말 기준으로 15,600명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서 242대의 이제 전용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월 이용 건수가 한 4만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그리고
바우처 택시를 좀 증차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를 이제 150대에서 174대 증차를 해서 평균 대기시간이 한 14분대로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이용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국장이 아주 차분히 우리 도민들께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본인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버스 부분은 뭐 저도 버스 이용객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했지만 앞으로 예, 불편함이 없도록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후반기 우리 제주도의 교통정책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우리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민선 8기 후반의 이제 교통정책은 크게 보행안전 중심 교통환경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교통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안전 중심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같은 이제 보행자 중심의 신호 시스템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공사 중에 이제 교통 소통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고요. BRT 추진,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등을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의 획기적 개선과 수요응답형 옵소버스의 안정화 등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이 대중교통은 우리 도민들의 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세밀하고 촘촘한 보완책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석범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